이게 이제 우리 보통 그 PC에서 삼색기 있지 않습니까? 예. 삼색기, 윈 2 누르면 원래 삼색기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예. 윈 2 누르면 삼색기 들어가잖아요. 요거랑 똑같이, 예. 구글 드라이브가 클라우드 상에서, 그러니까 구글 안에서 거기에서 삼색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특징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 프로그램을 내 기계에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불러서 쓴다. 그냥 주소로나 해서 웹에서 불러서 바로 쓰게 되는 거. 프로그램만 그렇지 않고 안에 있는 데이터도 작성을 하면 내 PC나 USB에 저장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동으로 저장할 때는 그 서비스 보통 제공하는 곳에 보통은 저장을 많이 하고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있죠. 그죠? 엔드라이브라든가 다음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흔하게 쓰셨을 거고, 요즘 픽슬러처럼 모르게 별도로 서비스 하는 것들도 자체 저장소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유사한 형태로는 드랍박스, 그 다음에 박스.net, 그리고 스카이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지금 보통 쓰고 계실 거예요. 제 이야기 지금 너무 뭐 어렵거나 쉽거나 그러지 않죠? 네. 예. 네. 앞쪽에서만 조금 눈치 볼게요. 자, 전부 다 쉬프트 P 눌러주세요. 쉬프트 P. 쉬프트 P. 이게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파워포인트 써보신 분들은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사용법이 거의 같아요. 맨 처음에 그 뭐랄까 놀라워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에이 나 파워포인트 써봤는데 기능이 너무 모자라네 이쪽은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쓰시던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고, 팝업이라든가 웹에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악성 코드라든가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정성, 그 다음에 비용을 안 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걸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성된 걸 가지고 웹사이트 제작을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바로 쓰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안에 있는 웹의 게시라는 기능 때문에 좀 이따 이제 하나씩 밟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테마 선택하는데 테마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테마가 심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못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템플릿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거 그쪽 테마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복잡하게 가져가시는 걸 피하셔야 되는 게, 요새는 프레젠테이션이 대형 슬라이드에다가 비추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폰 가지고 바로 옆에 앉은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심플한 쪽이 훨씬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테마가 뭐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 그 옛날 파워포인트 식으로 그렇게 쓰시던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 골라보세요. 아무거나. 예, 편하신 대로. 저는 그냥 기본으로는 밝음 이렇게 가는데요. 문서, 인쇄물 만드실 때는 인쇄물이라든가 일반적인 거 할 때는 밝음으로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근데 분위기를 크게 타고 안에다 이미지 하나,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강연자 중심으로 된 슬라이드 만드실 때는 어두움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가셔도 돼요. 요 두 개만 가지고 그냥 가셔도 어지간한 건 돼요. 근데 이제 더 모양 내고 싶으신 분은 다른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예. 고르실 때 고르고 바로 확인을 하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뭐로 다 돼 있습니까? 와이드 스크린으로 돼 있죠? 와이드 스크린은 이건 뭐에 맞춰 놓은 거예요? 폰 또는 우리 그 TV 화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다가 이걸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T 하거나 하실 때 그럴 때 보시는 스크린 같은 거 하실 때는 그냥 표준을 쓰시는 게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이걸로 작성을 했다가도 나중에
이걸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바꾸면 약간 일그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는 건 나중에 좀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들어가 주세요. 확인. 사용법 위주로 가는 거 싫으신 분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럼 우선은 사용법 위주로 한번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도 받아들일게요. 자, 영역을 큰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큰 영역이 작업 영역이에요. 여기 제일 큰 부분이. 예. 파워포인트 쓰시던 분들은 뭐 흔하게 이걸 쓰셨을 텐데 요게 작업 영역이고 여기서 대부분의 한 장 한 장 작업은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위아래 칸막이 부분에가 점 3개 있는 걸 찾으셨죠? 그걸 잡아서 마우스로 잡아서 쭉 올려보세요. 쭉 쭉 올라가나요? 네. 이 아래 영역이 메모를 잡는 영역인데요. 이게 메모를 거의 안 쓰고 이것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윗부분만. 네, 근데 이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요새는 갈수록 더 그래요. 왜냐? 갈수록 슬라이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다 사람들 눈을 많이 잡아놓진 않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짧은 단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사진 한 장 막 이런 식으로 거는 것들이 흔해졌어요. 그렇게 될수록 슬라이드가 진짜 내용을 슬라이드만 가지고 내용 수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만든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딸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텍스트 포맷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치 텍스트 포맷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일반 문서처럼 포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들여쓰기, 그 다음에 글머리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볼드, 이탤릭, 밑줄 뭐 이런 것들 다 구사해가면서 작성이 가능해요. 이 자리가. 예. 여기 지금 클릭했을 때 조금만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예. 잡아가지고 안에 확대하거나 또는 볼드치고 눕히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걸 제대로 작성을 해놓으시면 언제 이제 유효하냐면 교재들을 파워포인트로 많이 만드시죠. 교재. 네, 네. 교재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잠깐 봐주시면 보통 A4 용지 세워서 A4 용지 세워서 하면 상단에다가 슬라이드를 넣고 하단에 메모를 출력하는 이 모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원래 이제 SDS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위에 화면 나가는 거 아래는 그거에 대한 설명 해가지고 교재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공수 없이 그러니까 큰 시간 안 들이고 바로 만드니까 아래쪽 메모를 충실하게 쓰시라는 거 이야기까지만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 영역하고 그 다음에 메모 영역 보셨는데요. 그 다음에 좌측에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이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게 한 장씩 늘어나는데요. 이 첫 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 테두리 생기죠. 예. 그 상태에서 컨트롤 M을 눌러봐 주세요. 컨트롤 M. 컨트롤 M 누르시면, 자, 다섯 장 정도 만들어 보세요. 컨트롤 M 눌러가지고 한 다섯 장 정도. 되죠? 예. 누를 때마다 한 장씩 늘어나는 건데요. 나중에 파워포인트라든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쭉 쓰시다 보면 지금은 프레지가 화면 모드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거랑 동작하는 방식이 유사해요. 이 좌측 부분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 넘어가실 때도 편하고요. 요쪽이 각 슬라이드 한 장 입은 거 아시겠죠? 예,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요 정도 늘어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바꿀 땐 바로 클릭만 하면 제목 변경하실 수 있고요. 맨 앞부분 클릭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드라이브. 네, 누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중에서 그 중에서도 프레젠테이션만 모여있는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 변경 그리고 뒤에 있는 별은 나중에 이제 볼 때 내가 주요 문서로 해가지고 요거 마킹해 놓는 거 요거는 폴더 변경이에요. 다른 폴더에다 집어넣는 거 고를 때 이렇게 쓰시는 거 요거 기본만 요쪽 하고 넘어갑니다. 파일 메뉴 들어가시면 파일 메뉴에 공유 개념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공유 개념 모른다. 다 써보셨어요? 네. 나중에 딴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자, 공유는 그러면 화면만 짧게 보고 갈게요. 예.
자, 이게 이렇게 간단 화면이 있고 고급을 누르면 옛날식으로 확장된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두 개가 달라요. 이렇게 네. 공유 이렇게 있는데 기본 모드에서는 사용자 추가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메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해가지고 예, 필요한 쪽 이거는 다 수정되는 거고 이거는 내 거 수정은 안 되고 댓글만 다는 거 그죠? 이건 보기만 하는 거. 여기 보기만 하는 거하고 나중에 웹에 게시에 혼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 보기를 하게 되면 메뉴가 뜨고 여기에서 웹에 게시는 메뉴 자체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고급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요 부분이 펼쳐지고 링크가 미리 보인다는 거. 눈앞에서 놓고도 제일 많이 질문이 나중에 들어오는 게 링크 공유 부분입니다. 링크 공유. 어우, 파워포인트는 작성된 거, 그거 파일로 첨부해갖고 이메일 보내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딴 사람한테 보내요? 그러시는데, 그냥 여기 링크 공유해서 지메일 누르시면, 내 지메일에서 상대방으로 바로 발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 여부 부분을 변경하는 거는 맨 뒤에 있는 변경부 이걸 쓰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갑자기 노트북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럼 저쪽에 노트북 사이에 가서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트북 사이에. 자. 이 주소가 공유할 때 이제 제일 크게 많이 쓰이는 쪽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공개 여부는 아까 보신 대로 세 가지. 하나는 웹에 공개는 이건 검색 엔진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웹에 공개는 검색 엔진에 걸리고 얘는 검색 엔진에 걸리진 않아요. 가운데 거는. 근데 어차피 주소만 어디 보여주면 무조건 누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얘는 둘 다 공개인데, 둘 다 공개인데, 얘는 검색 엔진, 얘는 검색 엔진, 안 걸림.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안에 요 맨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내준 것만 한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나가셔가지고, 아래 맨 아래 내려가시면, 템플릿에서라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면 이쪽 기존에 하던 거 이것도 빠져나가니까 이야기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이 대부분 이거 안 보고 맨 앞에 있는 우리 그 테마 선택만 보시고 아이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샘플도 별로 남 쓰는 것도 없고 뭐 다양하지가 않고 그러는데 저쪽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형식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아니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뭐 밑에 거 망가질 것도 없으니까. 자, 새로 만들기에서 템플릿 꼭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셨어요? 네. 예.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쭉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맨 아래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요 부분에가 수백 개 중. 예. 수백 개 중. 예.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요쪽에 보시면 형식별로 해가지고 다 이게 작성이 다 되어 있어요.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예. 공개 템플릿은 그냥 써도 된다. 그럼요. 가져다가 그냥 바로 사본 만들기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걸로 해서 쓰셔도 돼요. 여기 사본 만들기로 열린 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있죠. 파워포인트 그 MS 오피스나 이런 데서 만들어 두셨던 거 또는 구글 검색 같은 데서 내가 원하는 거 안에다가 사용법 한칸 떼고 파일 타입 콜론 PP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옵션을 주면은 PPT 원본 파일을 다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예. 자 대답을 안 하시면 아, 다 알아들으셨구나 저는 그러고 넘어갑니다. 예. 중요한 거 한 번씩 하는 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쨌건 예, 해가지고 그래서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있는 거를 기존 파일을 업로드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때 쓰시는 건 PPT, PPTX 두 가지 타입이 여기선 들어오고요. 뭐 다른 곳에서는 나머지도 또 들어와요. 예. 자, 다음에 요 쓸모없는 거 싹 넘어가고 아까 이건 이제 남의 거 가져와가지고 내 거 만드는 거 폴더 이동 다 하실 테니까 넘어가고 슬라이드 가져오기라고 있죠? 네. 요 부분은
메뉴 하나하나씩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살짝 건너뛸게요. 다 아실만한 거는. 프레젠테이션, 요거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찍으면, 찍고 선택을 하면, 어때요? 지금 로딩하는 거예요. 그쪽 거를 전부 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갖고 오고 싶은 것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 나 사진 있는 거 몇 개만 이렇게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딱 가져와서 가져오기 있죠. 누르기 직전에 뭐 해주셔야 돼요? 요게 중요해요. 여기. 요 부분이요. 원본 테마를 유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테마가 같아서 문제, 티가 확 안 나는데 상, 그 원래 거 있는 바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씨체 뭐 이런 거 색깔 잡아놓은 거 이게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는 거고 요걸 체크를 풀어버리고 가져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용만 알맹이만 가져오고 형식은 전부 내가 잡아놓은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은 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원본 테마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원본 테마를 유지하면 저 가져온 그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쪽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요거에 원래 잡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요게 까만 바탕에 흰 글씨다. 네. 그쪽에서 가져올 때는 그러면 내 거 사이에가 싹 하얀 바탕이었는데 까만 바탕에 흰 글씨가 네 장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원본 테마를 유지를 풀어버리면 올 때는 흰 바탕에 까만 글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쓰고 있는 거. 그걸 변경되면서 사진과 텍스트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뭐, 여기서 뭐 가져온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업데이트 기록복이라고 하는 게요. 요게 언두 기능 좀 비슷해요. 언두. 근데 방금 작업한 거 뒤로 돌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건 이제 주로 언제 중요하냐면, 협업 같은 거 있죠. 협업 같은 거 해놓으면 진짜 남들이 맘상하게 건드려 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지멋대로 뭐 어떻게 하고 뭐 해놨을 때 그때 여기 쫙 보면 싹 나와요. 이력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느 부분 건드려갖고 어떻게 됐다 하는 게 싹 나와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 클릭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원이라는 키가 나옵니다. 복원. 그걸 골라주면 그때 버전으로 싹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 기록에서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있다는 것만 하셔도 마음이 그냥 편한 기능.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주의하실 거는 요걸 그 하실 때 아까 여기 공유 있죠. 공유에서 아까 고급에서 비공개는 문제가 없는데 가끔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링크가 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 있잖아요. 웹에 공개나. 이 상태에서 볼 수 있으면 아니라 수정 가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풀어놨다. 그러면 이쪽에서 언두 할 수는 있는데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막 익명으로 해서 쫙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경고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능은 이렇게 교육 같은 거 할 때 협업 잠깐 맛만 보여주고 할 때 그때 쓰시고 어지간하면 지메일을 받으셔가지고 그래갖고 요거는 비공개로 운영하시는 게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나중에 공개하는 거는 보여주기만 공개로 이렇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업데이트 기록은 이해 다 하셨죠? 네, 그럼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넘어가고 오늘은 넘어가고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이 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PDF 뭐 요거까지는 아실 거예요. 요건 아실 거고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 이런 거는 요건 보통 이제 그 웹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확 그 소스를 보고 싶을 때 요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보통은 잘 안 쓰세요. 예. 헤드나 뭐 아니면 웹용 소스로 VRM이라는 게 나중에 있는데 그런 쪽을 쓸 때 쓰시는 거고 혼동이 조금 가신 거 PNG하고 JPG 이게 뭐가 다르냐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저렇게 이미지 반출을 하면 보통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재 슬라이드만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내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 내보내는 기능이 없어요. 혹시 여러 개 선택하고 제가 안 해봤는데 하여간 안 나가요. 예. 근데 한 장씩 나간 그것만 제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 할 때 그런 차이 있다 보시면 뭐 텍스트는 뭐 설명드릴 거 없고 웹에 계시 이걸 이용해서 홈페이지들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농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쓰시냐면 요거 웹에 계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주소가 따지잖아요. 여기 게시 이렇게 하면 그죠? 네. 여기 주소 나오잖아요. 요거를 J.mp 사이트 왜냐면 다른 단축 주소 사이트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잖아요. 주소 이름이. 근데 J.mp만 뒤에 붙는 주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주소를 하나 짧은 주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명함에다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럼저럼 훌륭하게 기능을 해요. 오히려 기존 홈페이지는 메뉴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단순 사용자나 그 다음에 단순 거래처에서는 보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이걸로 만들면 슬라이드니까 다음 화면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되겠어요? 그냥 터치만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업 현황을 상대방한테 편하게 설명할 때는 은근히 쓸모가 있는 특히나 폰에서 쓸 때는 상당히 강력한 그러면서도 슬라이드 각각에 우리 보통 만들게 되면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요소에다 하이퍼링크 거는 거 아시죠? 네. 안 해보셨어요? 안에 들어가면 우리 글자 쓰거나 도형 만들거나 사진 갖다 놓으면 그거에다 하이퍼링크 걸어놓잖아요. 누르면 다른 거 나오라고. 네, 네. 그죠? 그 하이퍼링크 걸어놓은 것들은 다 동작을 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어쨌건 웹에다 공개할 때는 요 주소를 쓴다. 요것과 여기 아까 공유해서 웹에 계시나 누구나 보는 거랑 차이는 요거는 요걸로 공유하시면 요걸로 공유 요쪽 걸로 공유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위에 요것들이 나와요. 요것들이 나오는데 요걸로 하시게 되면 깨끗하게 그냥 프리젠테이션 우리 PT 할 때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뜬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빈 바탕에 그냥 뜰 테니까 보실 게 없겠지만 다 빈판이라 이런 식으로 아예 슬라이드 자체가 뜬다. 웹에 계시는 더 질문 없으세요? 넘어갑니다. 네. 예. 뭐 이메일 전송 이런 거는 다 저기 하실 테니까 페이지 설정 눌러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아까 와이드 모드로 해가지고 16대 9라든가 이런 걸로 작성을 했다고 쳐요.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옆으로 팍 퍼진 형태 있죠. 그걸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 페이지 설정 들어와서 이거 표준으로 싹 바꾸고 확인해버리면 다 바뀌는 거예요. 통째로. 초기에 원래는 설정하고 시작하는 거지만 작성해놓은 거를 이걸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태를. 그럼 가로세로 비율이 싹 재조정이 돼요. 주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이미지끼리 이빨을 딱 맞춰놓은 거라든가 텍스트 같은 게 다음 줄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만 손 봐주시면 그래도 그런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원본이 아까우시면 사본 만들기로 해서 한 벌 더 떠놓고 파일명에다가 뒷부분에 파일명 뒤에다가 16 뭐 이렇게 표시하시다든가 43 이런 식으로 표시를 쬐끄맣게 해놓으면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갖고 쓰시기가 좋습니다. 어쨌건 요거에서 여기 잘 보세요. 요 위에 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맞춤. 맞춤을 눌러보세요. 맞춤 눌러보시면 센티미터 말고 요것도 쓰긴 쓰는데 맨 밑에 뭐 있어요? 픽셀. 예. 픽셀로 잡아갖고 이걸 작업을 하시면 화면 설계 있죠. 내 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쓰는 거 아니면 뭐 섬세하게 이렇게 딱 점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그대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내지는 나중에 센티미터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대형 인쇄물 있죠. 그런 거 하실 때도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럼 넘어갑니다. 인쇄 부분도 파워포인트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파워포인트하고 저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인쇄 설정 및 미리 보기 눌러보세요. 인쇄 설정 및 미리 보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여기 두 번째 단추 있죠.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한 개 발표자 노트 제외 있죠. 네. 예, 이게 그냥 기본으로 돼 있는데 요 바로 밑에 있는 이게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슬라이드 한 개 발표자 노트 포함 이걸 딱 누르면 그러면 한 장애가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한 장애가 위에는 슬라이드 아래가 뭐가 나와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네모가 나온 형식 이렇게 쭉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 배포할 때 이 그 한 장에다 모아 찍기 막 해갖고 내보내는 거 있잖아. 한 장에 하나, 뭐 한 장에 두 개, 네 개 막 이런 거는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요 아래 메모 부분을 활용해갖고 인쇄물을 잘 안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사용자들한테 제대로 된 이제 이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출력 요것만 하나 신경 쓰시고 나머지 뭐 인쇄는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별로 볼 거 없고 PDF 다운로드 뭐 이거 쓰실 종료 쓰시고 자 수정에서는 보실 일이 여기 두 번째 웹 클립보드 있죠? 여기 아래서 세 번째구나. 여기 보면 웹 클립보드 거기에서 클립보드 도움말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웹 안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부분에 약간 그 뭐라 할까 실망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도구들 사이에서 이런 거 복사 잘 안 되고 해서. 근데 이 웹 클립보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마치 진짜 어플리케이션들처럼 기존 PC용 그것처럼 잘 돼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있다라고만 예, 확인만 하시고요. 예, 그리고 보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PT 하는 거니까요. 프레젠테이션 보기 이거는 바로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마스터라는 부분 찾으셨어요? 네, 마스터. 네, 네.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파워포인트 쓰시던 분들 중에서도 마스터를 제대로 못 다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마스터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마스터. 마스터가 뭔지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마스터가 뭔지는 안다. 네, 그럼. 애매한데. 원인을 안다 손 드신 분이 방금 손 안 드신 분들을 가르쳐 주시면 딱 되겠네요. 그죠? 숫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 화면 하나하나마다 이쪽 구석에다가 내 사진을 놓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하나에다가. 그죠? 네. 근데 매장 작업을 하거나 있는 거 복사해서 하고 막 이러면 흐트러지기도 쉽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는 게 이제 마스터예요. 이렇게. 여기 요장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마스터의 마스터예요. 요거. 요게 마스터의 마스터. 그리고 이 마스터를 가지고 여기는 다양한 몇 가지의 기본 형식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내가 갖고 있던 슬라이드에서는 이쪽에 있는 형식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또는 여기 있는 거를 무시하고 따로 가질 수도 있어요. 형식을. 자. 여기 새 탭 하나 여시든지 아니면 여기 그 뭐지 페이스북 열어놓으신 분은 가서 본인 사진을 본인 요거 사진 있죠? 네. 안에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 요거 클릭하지 마시고 요 상태에서 바깥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미지 복사. 이미지 복사. 제 거 말고 본인 거 하세요. 네. 제 거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컨트롤 V 컨트롤 V 다 이렇게 되셨나요? 얼굴 나왔어요? 네. 지금 제가 예, 하고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거 전체 중에서 마스터의 마스터가 아니라 요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이 한 단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다 붙여넣기 한 거예요. 예. 여기 저는 두 번째까지 했는데 되셨어요? 네. 붙여넣기 되셨어요? 옆에 분들 거 보시면서 하세요. 예. 내 거 됐으면 됐다 뭐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요. 클라우드는 협업에 내가 길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요, 이런 도구 사용법보다. 예.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게 실력이에요. 자, 딴 데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여기 중간에 빨간 줄들 이거 나타나지 않나요, 이거? 그죠? 네, 네. 보이시죠? 네. 막 지나가면. 그러니까, 갖다 붙일 자리들을 자기가 알아서 여기저기에서 막 가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시면,
어수선하지 않고 그나마 정리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적당하게 구석에다 하나 갖다 놨어요. 그죠? 네. 예. 그 상태에서 닫아보세요. 이거를 닫아보세요. 여기 가서 봤더니 모든 페이지에 뭐가 붙였어요? 안녕하세요. 모든 페이지에 뭐가 들어갔어요? 재우고 있다니. 재우고 있습니다. 얼굴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쪽 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맨 위에 거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왜 그럴까요? 다른 레이아웃이라서.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워포인트의 구조는, 자, 보세요. 파워포인트의 구조는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마스터에 마스터가 들어가고, 요거에서 갈라져 나온 게 레이아웃이고, 레이아웃들에서 갈라져 나온 게 슬라이드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계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마스터에 마스터. 네. 지금 제가 한 거는 마스터에 마스터에다가 건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레이아웃 중에 제목 및 본문, 제목과 본문 그쪽에 지금 건 거라 이래요. 자, 또 다른 활용 하나만 해볼게요. 네. 보기 들어가셔서 마스터로 다시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마스터의 마스터에다가, 마스터의 마스터에다가, 네. 자, 여기 도형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도형에 도형 가셔서, 여태 보면 대충 입체 테두리라고 하나 보이세요? 예. 입체 테두리? 예. 요걸 찍어가지고 와서, 도형. 이쪽 구석에다가 대략 요만하게 붙여봐 주세요. 대략 요만하게. 하나 붙었나요? 지금 마스터에 마스터에서 작업합니다. 네. 하나 하셨어요? 됐나요? 이렇게 핸들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포인팅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K 눌러주세요. 컨트롤 K. 그 자리에다가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적으시고요. 점 찍고 블로그.me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이버 아이디 .블로그.me요. 자기 블로그 주소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적용해주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레이아웃들 바라보세요. 나머지 레이아웃에 다 어떻게 돼요? 다 붙죠? 네. 왜요? 얘는 마스터의 마스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닫고 가보면, 이 마스터를 전체를 닫고 가보면, 모든 페이지에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우, 부담가. 그죠? 예, 다 붙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화면. 화면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보기, 이걸 눌러주세요. 프레젠테이션 보기 클릭. 됐죠? 네. 그 다음에 화면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쟤는 가만히 있나, 바뀌나. 모든 페이지에 다 붙어 있죠?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 붙어 있는데, 그때 이걸 가서 이제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서 이거를 클릭. 그럼 뭐가 떠요? 자기 블로그 뜨겠지, 그죠? 네. 근데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자, 모니터에서 눈을 떼시고 저를 잠깐 바라봐 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리니어하게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거는 그냥 기본 모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파워포인트 갖고 발표하러 앞에 나가면 1번장 끝나고 2번장하고 2번장 끝나면 3번장하고 요렇게 생각이 꽉 박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차 페이지를 앞으로 빼두고 목차 페이지에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하나씩 눌러가지고 해당 페이지로 건너뛸 수 있고, 지금 아까는 외부 링크를 사용했는데 내부 슬라이드 링크가 다 돼요. 그죠? 내부 슬라이드 링크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또 되돌아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돌아와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발표장들 보통 가서 하시면 PT를 하면 마지막 장까지 쫙 봤어요. 앞에 슬라이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잘안나 그럼 PT 잘못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심어줘야 내가 PT를 한 거죠. 그죠? 전체 그림을 안 심어주고 마지막 장 기억나고 앞에 거 기억 안 난다. PT 잘못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써야 하는 게 저 기능을 가지고 구성을 원래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하냐? 안에다가 필요로 하면 모든 페이지에다가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메뉴 있는 거 아시죠? 메인 메뉴. 홈페이지 상단에 메인 메뉴 있잖아요. 서브 메뉴도 막 있고, 그죠? 예. 그거를 마스터에다 깔아주면 모든 슬라이드에 뭐가 들어가요? 메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메뉴 드리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구조가 상대방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를 넣어줘야 PT를 성공했다고 하는 거고. 그죠? 네. 예, 그래서 마스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 부분 때문에요. 이런 기능 때문에. 마스터를 더 하고 싶지만,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맞추기에서 그리드하고 가이드 요 차이는, 여기 가이드 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것들 있죠. 요 바깥 테두리라든가 존재하는 것들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배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걸 들고 움직이면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됐어요? 아래 거에 하단, 상단과 요거의 하단이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쪽 구석으로 딱 가서 닿으면 해당되는데 걸리잖아요. 그죠? 네. 요걸 했는데 중심에 선이 딱 오면 두 개의 중심이 맞은 거죠. 그죠? 예. 아, 뭐, 세상으로 하나도 없네. 그죠? 이렇게 있는 것들과 이걸 이빨을 딱 맞춰주는 작업, 이게 잘 되면 내가 디자인하는 실력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비교적 깔끔한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수선한 것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걸 안 맞추신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네.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맞춰준다. 내가 슬라이드 초보면 이 부분 집중하시고 두 번째는 이 여백들 있죠. 여백.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 하단에 이 여백 있죠. 요 여백과 이 여백이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달라도 돼요? 같아야 돼. 좋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하나는 또 여기 왔으면 얘도 시작점 부분이 어때야 돼요? 이게 딱 맞아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실 때마다 딱딱 맞춰주면 좋은 아웃풋을 그나마 얻으실 수가 있어요. 내 상태 중에 가장 나은 아웃풋.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 부분이 맞추기가 가이드 쪽이고 그리드는 일정한 크기로 해갖고 쪼개진 거 안에다가 억지로 맞추는 거. 예, 그게 맞추기고요. 예. HTML 보기는 이거는 웹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 거 출력물을 이렇게 다 몰아갖고 하나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냥 한 장에 기다란 문서 있죠. 네. 예, 그걸 보듯이 해주는 게 HTML 보기 이쪽 형식입니다. 너무 기능 중심으로 가나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쫙 훑어버리시는 게 그게 개운해요. 나중에 보시면은. 네. 그래서 뭐 맞춤법이고 발표자 노트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네, 이건 넘어가고 컨트롤 승기 전체 하면 이것도 넘어갈게요. 삽입에 가시면 조금 저쪽하고 차이가 나는 게 동영상 선택을 해보세요. 동영상 이미지도 마찬가지인데 예. 바로 뭘로 먼저 넘어가요? 유튜브. 그렇죠. 그냥 곧바로 유튜브에 다른 거 없이 물론 구글 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예. 거기에다가 본인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한 칸 떼고 뒤에다 뭐 SNS라든가 소셜랩이라든가 적당히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검색 이렇게. 나오나요 다들? 네. 오 다들 나오시네요. 오,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 하나 골라가지고 네. 어 사장님. 네, 넣어주세요. 열심히 하십니다. 자, 다 하시게 되면,
유튜브께 바로 들어오니까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모드로 해갖고 하실 때 그때는 조금 한계가 있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인터넷 안 되는 데서 이걸 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자, 프레젠테이션 보기 눌러주세요.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리고 플레이 해보시면 바로 그 화면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이 되죠. 이거 차이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에서 그 하실 때 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컷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체 화면 크기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보이니까 편한데 이쪽에서는 고정해 놓은 크기 그대로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고정 크기로 그냥 돼 있으니까 하실 때 충분한 크기를 처음부터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프레지에서 쓰시던 습관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보고 싶으시더라도 그만 보세요. 아, 좋네요. 자기 얼굴 보니까. 그 다음에, 같은 거니까 이미지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들어가 보시면 업로드도 있지만 쭉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그러면 구글에서 찾아서 바로 삽입하실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톡 이미지 거, 이거 쓰시는 거 이거 아시죠? 예, 이쪽 하고, 그 다음에 URL 사용이라는 게 보통 있는데, URL 사용은 아시다시피 가서 이렇게 마우스 바깥 버튼 누르면 뭘로 해요? URL 복사. 예, 이미지 쪽에서 URL 복사가 있어요. 링크 주소 복사하시면 안 돼요. 예, 요거 복사해 오셔가지고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그걸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옛날 같으면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또 업로드하고 글을 쓰지 마시라고요. 네. 자, 이쪽은 거의 끝났어요. 스톡이 구글 같은 겁니까? 예. 아까 스톡이요? 아니요, 이미지만 제공해주는 사이트. 사이트 라이프도 예. 같은 거예요. 예. 자. 슬라이드 가져오기는 아까 한번 보셨죠?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슬라이드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서 쓰는 일은 별로 없는데 레이아웃 적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데서 마우스 바깥 버튼 있죠? 요 맨 위에 건 원래 제목용이잖아요. 근데 마우스 바깥 버튼 누르고 여기에가 레이아웃 적용 있죠? 요거를 여기 보니까 아까 사진 만든 거 넣어놓은 거 있네요. 제목 윗부분에 골라주면 그 형식으로 그냥 바뀌죠. 네. 예, 또는 다른 페이지 가가지고 레이아웃 적용 제목 슬라이드 이래가지고 형식을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다 쓰시는 거 같긴 한데 간혹 어떤 분이 계시냐면 레이아웃을 안 쓰고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다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현명해요? 그렇지 못해요? 대단히 현명치 못한 방식.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변화를 줘야 되거나 재사용을 해야 하거나 이럴 때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터를 쓰시고 반드시 레이아웃을 풀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쓰는 것 같은 레이아웃을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추가해 놓으시면 이거 늘어나는 거 아시죠? 마스터에 들어가서 그 레이아웃 부분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면 아래로 이게 쫙 늘어나요. 네, 그래서 다 쓰실 수 있다. 들어온 김에 하나 더 하고 넘어가죠. 배경 바꾸기 선택을 해주시면 바탕에다 그림 깔고 싶으실 때는 얘 갖고 까는 거고요. 여기 이미지. 그죠? 네, 그리고 색깔을 얘만 나는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골라가지고 누르시기 전에 이걸 눌러버리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되고 그죠? 예, 그냥 말하자면 이 슬라이드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근데 간혹 딴 데서 갖고 왔거나 뭐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다 보면 한 장만 따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들어와서 해주신 게 뭐예요? 재설정. 그러면 있는 게 싹 빠져요. 테마 걸려있는 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테마로 변경이 되니까 이것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에서
배경 바꾸기, 레이아웃, 테마 변경, 뭐 여기까지. 이 테마 변경은 전체 통째로 다 바꾸는 거예요, 테마를. 자, 그 다음에 전환 변경은, 전환 변경은, 요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다 쓰시던 건데, 요장 보고 나서 요장 넘어가고, 요장에서 요장 넘어가고 할 때 중간에 효과 있잖아요. 네. 그 효과 부분을 조정하는 게 이 전환 변경 부분이에요.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전환하지 않은 거라면 그냥 한 장 한 장 아무 것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많이들 신기해서 쓰시는 게 정육면체, 뭐, 갤러리 이런 거 쓰시는데, 예. 일단 해놓고, 하나 골라놓고, 프레젠테이션 보기 해보시면, 넘기면 어떻게 돼요? 딱 고장만 지금 됐죠? 예, 고장에만 적용이 됐죠? 예. 하고, 이건 모든 슬라이드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속도. 끝. 여기 있는 마스터 수정 있죠? 이거하고, 여기 보기에 있는 마스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기에 있는 있으니까 따로 만들어야 되죠? 마스터 수정하고, 보기에 마스터하고. 저는 아직까지 차이를 못 찾았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비교를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 두 메뉴에다 따로 넣는 뭔가 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찾아주시면 좀 알려주세요. 나 왜 이래 놨는지 모르겠는데.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전 파워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 않고 한쪽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얘는 이래요. 슬라이드 이동 보실 필요 없고 이것도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렬도 이것도 뭐 다른 기능 없어요. 파워포인트하고 다 같아요.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요거는 예. 혹시라도 파워포인트 많이 안 쓰시는 분 계시면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참으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겹쳐 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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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겹쳐 있을 때, 여기 정렬에 가시면, 아니, 순서 있죠? 이 순서에서, 지금 얘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위로 올라와 있는데, 얘를, 순서를, 뒤로 가져가잖아요. 뒤나 맨 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겹치는 이게 바뀌잖아요. 네, 요거 하고, 순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이렇게 갖고 동시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다 잡히죠. 그 상태에서 쓰는 게 뭐예요? 그룹화.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면 두 개가 같이 잡히잖아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놓고 변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변형도 그룹화. 함께 다니는. 예. 이렇게 이게 그룹화거든요. 그룹화는 적절히 쓰시면 되겠고요. 그룹화 된 거, 그거를 해제하는 거. 이게 그룹 해제. 다시 그룹화는 뭐냐면, 좀 전에 이것과 그룹화 돼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룹화하면, 잠깐 풀었다가, 아까처럼 다시 그룹화하려면 귀찮잖아요. 또 다 선택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그룹화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그룹화하면, 쉽게 이제 그룹이 잡히는 거고, 정렬도 다 끝난 것 같고, 도구, 여기에서, 요거는 조사, 정의 이 부분은 뭐냐면, 조사는 현재 있는 곳에 단어 있죠. 현재 잡혀 있는 부분에 어느 단어인가가, 예, 여기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 안 해도 그 커서 있는 자리 걸 자동으로 잡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예. 해당되는 거에 대한 게 바로 나오고 이미지나 뭐 이런 게 쫙 그냥 설명 이런 게 다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슬라이드 작성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조금 차이는 아 이거는 요 부분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요 부분 앞으로 뒤로 여기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몇 번을 연거푸 썼어요. 그럼 아까 조사해놓은 거 또 필요할 때도 있죠. 그죠? 그때
요 앞으로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찾아놨던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정의는 안에 보면 사전적 정의를 맞는 사이트가 있어요. 주로 위키 같은 쪽인데 위키피디아요. 그런 쪽 같은 쪽인데 정의 쪽 누르면 해당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전적 의미나 뭐 이런 걸 찾아낼 때 그때 요 부분이 이제 해결을 해줘요. 그 외에는 이쪽 도구에서는 크게 보실 게 뭐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거는 너무 네, 밋밋해서 퓨전 테이블 표 도움말에서는 전체 도움말 보시는 거 위에다는 여기에다가 필요로 하는 거 항목만 넣으시면 그냥 그 항목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니까요. 네.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다른 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쭉 이야기 드렸고요. 네. 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서 작업하니까 서로 댓글 달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만 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대목에서 상단에다가 j.np/1dsample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j.np/1dsample 이런 식으로요. 제이점 1D샘플 이런 식으로요.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마스터 여기 슬라이드 가셔서 마스터 수정 이렇게 가보시면 마스터 잡아놓고 미리 있는 데서 이렇게 잡아놓고 했는데 요 여기다 이렇게 한 게 이게 폰에서 폰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슬라이드 기본 형식 중에 하나예요. 레이아웃을 하나 그냥 잡아봤어요. 예. 그리고 웹에다 배포하실 때 블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상단에 제목 두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중도가 참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사진에 눈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제목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져요. 내가 인상이. 그래서 하단에다가 또 사진이 위로 올라가면 자기 얼굴 사진이 이런 거 올라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단으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로 그냥 하나 잡아보고요. 간격을 폰에서 보실 때는 충분히 떼주시는 게 좋아요. 얼마로 지금 잡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더보기에 가서, 아, 제 것만 더보기일 수도 있는데, 이리 보시면 1.5 잡아줬잖아요. 네, 요 정도 해가지고, 간격이 충분해야 폰에서 보실 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PT 같은 거 만드실 때, 가능하면 폰에서 PT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또 4:3 그냥 잡아놔도 그러는데, 그 16대 계열 있잖아요. 그걸로 잡으시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자, 슬라이드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고 10분 쉬었다가 그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4번 저장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 보신 것 같아요. 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상단 보셔가지고 이렇게 유영진 거 그림 있죠? 유영진 명함 그건 닫아주시고요. 그건 닫아주시고 메뉴를 보시면 아시지만 배우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파일 메뉴에 밑에 쭉 내려오셔서 페이지 설정 가보세요.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이요. 여기에서 해주실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르실 때 맞춤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픽셀이나 센티미터나 이거 잡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안에 사이즈 잡아주시고 보통 어지간한 그냥 뭐 단순한 출력물 만드실 때 그때 낮췄다가 나중에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지 파일만 너무 작은 거 안 쓰면 다 감당이 돼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이거 지금 너무 작게 잡혔는데 조금 너무 크다.
그래도 크게 잡은 걸 나중에 줄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낮은 거 저기 할 때는 지금 여기 뒤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현수막 보시면 사진들이 다 나온 게 다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깨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곱게 나온 게 있고 그러는데 저게 원본 파일 사이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잡을 때 너무 작게 잡지 마시고 되게 한 가로를 한 10cm에서 12cm 정도 잡으시면 그러면 명암 잡으실 때 나중에 괜찮아요. 그냥 쓰실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이즈 잡는 거 말고는 나머지에서 보실 게 없어요. 알려드릴 만한 게. 아까 공부를 꼼꼼하게 하나씩 했잖아요. 깔끔하게 다 배우신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드린 시간에 안에서 요 내용들 있죠. 요거는 다 클릭하면 전부 다 고치실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사진은 어디 거 갖다 쓰시면 좋냐. 그냥 페이스북에서 본인 거 너무 해상도 낮지 않으냐. 아니면 다른 데 가져오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사진, 일단 명함을 한 5분 정도 후까지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지금. 본인 명함을. 조금만 만지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사진 없는 분은 셀카라도 찍으시고요. 네. 옆에 분이 찍어주셔도 돼요. 건너편 분이 찍어주셔도 되고. 제가 쓰면 안 되나요? 어지간하면 제 사진을 삭제하고 집어넣으세요. 그 위에다 자꾸 갖다 덮지 마시고. 안 되나요? 명함의 역사가 자꾸 점점 두꺼워져, 명함이. 근데 그럼 이 구글 그림은 파워풀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활용을 딱히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이게 프레젠테이션에 비해서의 강점이 뭘까요? 구글 그림에. 이걸 이미지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되죠. 다운로드 되거나 뭐 웹에 계시고 다 되긴 하는데 오늘 배운 거에서 티가 안 나서 지금 제가 아실 게 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있죠. 여기에서는 삽입에 가면 주소. 삽입에 가면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지 달라요. 이거는 이미 사진 파일 형태로 있는 거 있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데 오늘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이쪽 구글 저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면 제가 삽입을 갈게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지 여기 있죠? 네. 요 그림이죠? 네. 예, 달라요. 그리고 요때 누르면 아까 그 도구 같지 않은 게 뜨는데 사실 이게 같은 물건이에요. 요게 삽입에서 나오는 요게.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는 아까 요걸로 만든 거는 이게 벡터 처리가 돼요. 아까 선이나 뭐 이런 거 확대해도 망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지로 돼 있는 거는 그건 벡터가 아니라 레스터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확대하면 깨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찍은 거는 이미지로 삽입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만들어서 하는 건 어지간하면 그림 쪽에서 만들어 쓰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하고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한 거 조금 차이 나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사진에서 마우스 바깥 버튼 눌러보세요. 사진에서 마우스 바깥 버튼. 그러면 하단 쪽에 뭐가 좀 보이시죠? 네. 자르기 골라주세요. 자르기. 좀 전에 있던 핸들 모양이 바뀌었죠? 네. 예. 거기에서 그 핸들, 눈금표, 잠자리표 처럼 생긴 그거를 핸들을 갖다가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데다가. 원하는 데다 맞춰보세요. 되셨나요? 그냥 달리기 그냥 하나 지정만 해보시면 돼요. 네. 하셨어요? 네. 네. 된 상태에서 요 이미지에, 요 테두리의 바깥 부분 있죠? 여기를 네.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이요? 아, 더블 클릭? 예.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잘 됐어요.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마우스 바깥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재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재설정. 하셨어요? 네. 예, 어떻게 돼요? 원래 이미지가 그냥 나오죠? 예.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자르기는 실제 자르기가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다. 그, 구글 그림에서 자체에서 자르기 하는 건 진짜로 그림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표현할 때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지, 원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원래. 원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옵션 들어가 주세요. 이미지 옵션. 그리고 색상 재지정 클릭해 보세요. 소라님 표정. 웃기세요? 어우. 예. 아래는 다양하게 저기 되어 있죠? 여기 돼서. 장례 시켜요. 네? 영경사진스러워. 영경사진스러워요? 회색 원. 어우. 이거. 그래서 색 자체, 색 자체를 이제 원하는 걸로 예. 바꿔가지고 하시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고. 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투명도예요. 투명도. 요때는 자 요거를 이미지를 잠깐 들어다가 다른 거 위에다 이렇게 덮어보세요. 이게 나야 이게 보이니까 덮어보세요. 덮였나요? 그 다음에 네. 투명도를 싹 한번 바꿔보세요. 오.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게 비치죠? 네. 그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냥 요 정도만 가지고도 아까 있는 안에 있는 이 기본 도구, 그 다음에 이미지, 요거 만드는 거, 투명도, 요것만 가지고도 간단한 뭐 효과 정도는 거의 다 소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PT 할 때 쓰는 거 어지간한 것까지는. 물론 파워포인트 오래 쓰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택도 없이 부족한 기능인데, 근데 그래도 앵간하면 된 거예요, 앵간.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바꾸기 선택을 해보시면, 이미지 바꾸기요. 바깥 버튼, 이미지 바꾸기. 그런 상태에서 검색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있는 그 위치를 고수하고 가로나 세로로 한쪽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딱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거 보통 갖다 재조정 작업하고 이런 거 귀찮을 때, 예. 그때 하시는 게 이미지 바꾸기예요. 재조정 작업 하시기 귀찮을 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아까 보신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서 마음대로 갖다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갈 때만, 그때만 이거를 따로 이미지 저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나중에는 그쪽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쪽도. 구글 프레젠테이션하고 구글 그림 이쪽에 이제 그 어제 했던 구글 문서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니 저 스프레드시트하고의 차이가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도구에 가보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스크립트 편집기. 예. 네. 구글 문서에도 스크립트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거기도 스크립트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 스크립트 쪽으로 그 활용을 해가지고 문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이걸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어저께 배운 두 가지, 뭐 구글 문서와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하고 구글 그림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갖고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제가, 어떤 분은 어제가 더 재밌으셨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분은 오늘이 그냥 더 편안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면 부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가 기능이요. 부가 기능에 들어있는 게 아까 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능을 안에다 애드온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이해가 되세요? 예스 그냥. 예? 한번 예를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설치가 지금 됐잖아요. 요거 띠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안에서 작업하면서 중간에 내가 쓰고 있는 문장이나 어디서 복사해서 갖고 온 게 다른 책에 나왔 책이나 이런 데서 언급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따왔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걸 어느 책에 몇 페이지 어디에서 따왔습니다라는 정보 있죠. 그걸 다 챙겨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 구글 문서 뒤쪽에다가 참고 문헌집, 그러니까 우리 부록 같은 데 보면 있죠. 그걸 만들어서 짱이네. 최고인데? 그 대박이다, 대박. 이건 그것 중에 그냥 가벼운 기능 하나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목차 멋있게 뽑아주는 거 하고 뭐 차트 만드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써보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아요. 문서들을 갖다 형식 정리해갖고 같이 합쳐주는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악보만 전문적으로 그려가지고 집어넣는 거. 예. 이거는 실제 악보 작업이 돼요. 이것만 갖고 해도. 예. 그리고 수식 해갖고 그래프 작성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작업하는 거. 이런 게 수도 없이 기능이 많아요. 다 써먹지도 못해. 그래서 요거 보기 전까지는 이제 기분이 어떠냐면 에이 나는 워드나 아래 한글이 좋아 이러다가 이쪽 가서 좀 몇 개 해가지고 딱 써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만세. 그리고 아래 한글 삭제해야지 거의 이런 거가 되는 거. 예. 워드 삭제하는 분은 봤어요. 아래 한글은 이제 뭐 관쪽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예. 그래서 대부분 쓰다가 삭제는 못 하시는데 근데 이쪽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만든 거를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그럼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개 달려있으면 그걸 컨트롤 하는 게 관리 기능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여기 기능들이 쫙 깔려있으면 하나하나 컨트롤 하거나 내가 한 게 좋으니까 굿볼이나 다른 쪽에다 내가 이걸 보내주거나 친구들도 쓰라고 설명하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가 부가 기능, 관리 기능이에요. 요런 게 구글 문서하고 스프레드시트 쪽에 있는데 오늘 배우신 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안 오신 게 다행이죠. 머리가 또 훨씬 덜 아프시죠, 그죠? 그리고 예, 그렇죠. 스프레드시트도 뭐 한 김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 해당되는 기능 부분을.
우리도 똑같이 도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스크립트 편집기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편집기는 아까 보셨으니까 네, 여기 요리 갔다고 나오네. 똑같대. 자, 부가기능 이렇게 하면 아까 거기처럼 이쪽도 어떻게 돼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요걸 애드온 할 수 있는 거 그게 쫙 기능이 이렇게 쫙 있어요. 어떤 거는 구글 워드랑 동시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능이 쫙. 그래서 이거 갖고 작업 관리나 뭐 이런 데로 확장해서 쓰는 것도 있고 이걸로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하는데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관리용으로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 그걸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스프레드 시트 가지고 하는 게 편하신 분은 요거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애드온 해갖고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 써보신 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써보신 분들은 안,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사이로 가셔가지고 좀 도와드리세요. 네.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조금 감춰주세요. 할게요. 여기 앱 단축키 안 보이시면 앱 단축키 표시하면 맨 앞에 요거 있죠. 요거 앱이라고 돼 있는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예. 클릭해 보세요. 나왔어요? 야. 외화는 달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예. 여기 보시면 웹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웹스토어. 앱스토어 아니에요. 웹스토어요. 웹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스토어 검색해서 간터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GANTTER GANTTER 됐나요? 나왔으면 그럼 맨 앞에 있는 거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 요거 있죠? 예. 요걸 설치를 해주세요. 맨 뒤에 있는 파란 버튼 누르셔가지고, 예. 설치해주세요. 어? 웹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 크롬 로그인 하셨어요? 그냥 구글 로그인 하신 거 아니에요? 상단에 요 자리 가보세요, 여기. 성경님, 요 자리 가셔가지고 여기 봐보세요. 뭐라고 돼있냐. 지메일 로그인. 돼 있는데? 네. 웹스토어 접근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요? 네. 혹시 전쟁에. 뭐야? 뭐, 딴 이야기 한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새로운 걸 아는 기회로. 이거 확인해. 예, 그거. 이거 무선 끊긴 거 아니에요? 하시면 바로 이제 확인 추가. 그럼 이제 그 드라이브 여기 이제 설치가 됩니다. 아니 지금 네, 인터넷이 지금 예 인터넷을 다른 걸로 잡아보고 해볼게요. 정 안 되면 생소리만 하고. 이제 다시 다 되신 분은 여기 앱 쪽에 와 보시면 그러면은 간터 그거 아이콘 지금 보이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저는 이쪽에서 안 하고 예, 다 되신 분은 구글 드라이브 한번 가보세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떴나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보세요. 새로 만들기. 거기에 들어와 있죠?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라고 보이세요? 저랑 화면 방식은 다를 수도 있어요. 있나요? 네. 예. 네. 여기도 간터포 치죠. 실행하세요. 방금 보셨지만,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하고 호환성이 있는 그런 웹 앱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구글 드라이브 안에 그게 애드온이 딱딱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생성하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요 자리. 자동 저장이 뭘로 돼 있나요? 설정하나. 예, 이걸 설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작업하다가 날려먹는 분을 많이 봤어요. 자동 저장 설정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목 바꾸시고 네, 제목에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으시면 프로젝트 명을 적어주세요. 이 자리에다가 나머지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되게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시작일 갖고 관리하고 그냥 표준 달력 쓰니까 그냥 저장 넘어가시면 돼요. MS 프로젝트 써보신 분? MS 프로젝트 안 써봤습니다. 안 써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 아래 두 개는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자원 있죠? 자원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원 클릭.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처음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세요. 본인 이름. 그 다음에 뒤에 비용 있죠? 비용에다 시간당 비용을 적어주세요.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가 자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계신 분 성함을 적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네. 세 번째 줄에다가는 노트북 1이라고 적어주세요. 노트북 1. 적으셨어요? 네. 넷째 칸에다는 작업실 2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작업실. 아, 전부 나머지들도 시간당 비용 있죠? 예, 그거를 적어주세요. 치우지 않나 보군. 그래요. 치마를 해볼까요? 네. 하셨어요? 네. 다섯 번째 줄에다는 자원. 라이브러리라고 적어주세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 뒤에 타입에 보면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자료라고 바꿔보세요. 자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다 뭐냐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주로 사람이나 공간이나 아니면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프로그래밍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모듈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싹 기록하고
책이나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자, 됐다 싶으면 작업으로 들어가 보세요. 작업. 작업. 했었어요? 예. 해놓고, 이쪽 오셔서 첫 줄에다는 자료조사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료조사. 그리고 아랫방향 키 누르시고요. 둘째 줄에다는 기획 미팅 여기 적으시고, 셋째 줄에다는 뭐 넷째 줄에다 뭐 적당히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네. 대충 적으셨어요? 끝날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타이밍이 정확하게 50분에 딱 들어오는 거 봐. 이거 어떡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거 지금 되셨죠, 그죠? 네. 예. 요거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뒤에 요렇게 좀 제가 이름 쪽을 땡겼어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다른 분들도 좀 땡기는 게, 아 여러분 화면이 크신가? 아니 저는 요거 지금 빔에 맞춰져 갖고 화면이 좁네요. 요 전제 작업 요거를 요 2번 있죠? 2번 요 맨 뒤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 칸을. 그럼 이런 게 나타나죠? 네. 전제 작업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관련 있는 작업. 자 그러면 1번을 클릭하고 2번의 전제 작업이 1번이 완료되면 시작된다. 요런 소리예요 지금. 이게 전제 작업이에요. 2번이 완료되면, 아니 1번이 완료되면 2번이 시작된다니까 1번에 가서 완료 시작 이걸 선택하는 거. 저장하고 나와 보세요. 뒤에 그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선은 그냥 앞에 거 끝나야 뒤에 거 되는 것처럼 전부 다 한번 골라주세요. 기획은 기획 미팅이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 디자인은 또 기획이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 디자인하고 개발이 따로 간다고 치고 프로그래밍이 그러면 그거는 역시나 기획이 끝나면 동시 시작 이렇게 저장. 시험 운영은 개발이 끝나야 뭐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장. 런칭은 시험 운영이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자, 이번에는 기획에 가서 이 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그리고 내려오고 디자인 가서 3 적어주시고 개발에다는 5라고 적어보시고 예. 시험 운영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보세요. 뒤에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습니다. 바로 늘어났어요. 뭐 지들끼리 알아서 막 뭘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싹 됐는데 자 안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디자인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3일이죠. 여기 보세요. 금요일. 그 다음에 일은 근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아 주말 빼네. 화요일까지 와 있죠. 자동으로 뭘 한 거예요? 휴일을 빼네. 예, 주말 계산 이런 거를 다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시험 운영 2일인데 금요일날 시작했더니 월요일 저기 하고 딱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 회사하고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요? 주말 확실하죠. 주말에 일시키고 밤중에 일시키죠? 예.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해놓아, 뭐 이런 거. 월요일 아침에 볼 수 있겠죠? 금요일 날 퇴근하면 되죠. 네, 근데, 얘는 진짜 높아요. 왜들 그렇게 좋아하세요? 미생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일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면 되게 엉성해 보이지만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일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다른 메뉴는 특별히 보실 거 없고 보기 메뉴 가보세요. 보기 메뉴 가셨어요? 네. 네. 가신 상태에서 저 아래 내려가면 완료율 표시라는 거 혹시 체크박스 보이세요? 네. 완료율 표시. 네. 예, 그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 놓고 개발에 가셔가지고 0%로 돼 있는 거를 예, 그거를 70%로 바꿔주세요. 70. 뒤에 그림이 어떻게 돼요? 차이고. 오, 보이세요? 예, 해당되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해당 미션 있잖아요. 태스크. 각 태스크의 진도 몇 퍼센트 이런 게 가면 자세히 보시면 표시가 딱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눈에 프로젝트 관리가 딱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요 도구가 간터 차트예요. 간터 차트.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일을 참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기 한번 또 가보세요. 보기. 가셨어요? 예, 거기에서 위에서부터 여기에 요쯤에 하고 중요 작업 강조 표시 있죠? 중요 작업 강조 표시 체크해 주세요. 중요 작업 강조 표시. 아까 제가 하는 대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별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제 걸 봐주세요. 제 거. 요 라인 따라한 건 빨갛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따로 돼 있어. 얘는 따로 돼 있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 중요 작업, 요 표시한다는 요 중요 작업이 뭐냐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그 부분에 제일 목을 매야 되는 경로 있죠.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1.3. 얘 컨트롤하는 건 의미가 적은 거예요. 컨트롤은 뭘 컨트롤 해줘야 돼요? 개발. 개발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간단할 때는 그냥 대충 해도 아는데, 근데 일이 조금 복잡해지면 이거 경로 자체를 찾아내질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그걸 얘는 자동으로 다 찾아내보면 어떤 거를 딱 컨트롤 해야 되는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M한테는 필수 도구다. 또는 자기 혼자 할 때도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하셔야 돼요. 원래는 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요 정도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까지만 할게요. 다시까지만. 자, 여기 조금 뒤로 이렇게 늘리면 맨 뒤에 뭐가 보이세요? 작업이요. 자원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자원. 찾으셨어요? 예. 그 자원에서 기획조 클릭을 하시고 자기 이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디자인 쪽 클릭을 하시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아까 이름 하나 넣으시라고 그랬죠. 그분 클릭하시고 저장. 그죠? 뭐 시험 운영에는 두 사람을 다 넣어주세요. 시험 운영에는 예, 이렇게 해주시고 개발에다는 노트북도 골라 넣어주시고 예. 기획 미팅에다는 작업실도 뭐 골라 넣어주시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골라 넣어줘보세요. 되셨어요? 하셨어요? 네. 요 뒤에 가보면 각 작업에 누가 할당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누구나 어떤 리소스가 할당되어 있는지 아, 네. 다 보이세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 메뉴에 가셔가지고 비용 표시라는 게 있어요. 보기 메뉴 비용 표시 저 아래쯤에 체크를 해주시고 화면을 봐보세요. 비용이라는 컬럼이 생겼죠? 예. 어떻게 돼요? 아우, 형제님 못 쓰겠는데? 못 쓰겠는데? 800만 원 달라고. 거덜 나겠는데.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쪽을 사용한 그 비용이 날짜 수 있죠? 날짜와 거기에 들어간 비용과 이걸 다 계산해갖고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셨어요? 네. 자,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1 있죠? 숫자 1. 네. 숫자 1 요거를 가서 클릭을 하시면 색깔 지금 변했나요? 네. 거기서 원래는 인서트 키를 눌러도 되고, 인서트 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삽입 메뉴에 가서 위에 일행 삽입해주세요. 위에 일행 삽입. 한 줄 들어갔나요? 네. 네. 여기에다가 전체 프로젝트 명을 적어보세요. 네. 하셨어요? 네. 아, 정말요. 그리고 아래 거를 죄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내려가서 2번부터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싹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작업 들여쓰기.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어떻게 돼요? 이게 하위, 하부 카테고리. 그렇죠. 이게 작업이 어떤 작업에 하위로 들어간다. 이 개념도 여기에서는 컨트롤이 돼요. 됐죠? 네. 다 되셨어요? 전체 완료율이 몇 퍼센트로 나와요? 다. 예. 여기 해당되는 개별 말고 전체를 위해서는 몇 퍼센트 됐다. 이게 완료율이 되고, 또 재밌는 거는 비용 부분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전체가 싹 계산이 되죠. 그죠? 예. 그 상태에서 디자인 날짜를 4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하신 결과가 딱 나와요. 어떻게 돼요? 예상 못하겠는데. 전체 비용까지 다 계산되고, 이렇게 싹 해갖고 딱 나오죠. 그죠? 예. 2억 가까이. 그냥 장난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때 이렇게 관리를 내가 하는 데는 너무 복잡해 막 이런 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걸 나중에 한번 꼭 해보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재밌는 공부하는 걸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